그것 때문에 다들 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죄다 그 얘기니까. 오늘 그 얘기를 우리 식구들이랑 한 번쯤 우리도 짚고 가야겠다. 우리의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이고 그건. 또 우리에게 우리는 뭐 하면서요? 묵지하면서죠. 우리는 고객들이 계셔야 되는데 고객들이 요즘 그러잖아. 어디 가도 괜찮나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고객들한테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런 개인위생관리들을 누가 시키자라도 철저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아무런 염려 마시고 편하게 오십시오.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전할 줄 알아야 지금처럼 전할 수 있는 인터넷이고 도구가 많은 시대에 전해야 되겠죠, 회장님? 예. 가만히 있다가 이거 코로나가 가야 손님이 좀 오실 텐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2019년도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맞았는데 2019년도에 국가 통계들 우리나라가 뭐 GDP가 어쩌고 뭐 어쩌고 뭐 수오만 가지 통계들이 아직 안 나왔어. 2019년 통계는 다음 달 정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 통계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사망자 수도 원인별 사망자 수도 통계청에서 다 통계를 잡아요. 뭐 1위부터 2위, 3위 뭐라고 다 말하는 거 아실 거예요. 뭐 대권 나오죠. 약산, 뭐 약신생물 암이라고 하죠. 부동의 1위죠, 부동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당뇨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근데 뭐 간질환이고 뭐고 여러분들 여기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사회 돌아가는 소식에서 아는 것들 그런 상황 원인이 많은데 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집계한 역사 이래 42년 만에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위부터 10위 사망 원인수에서 빠졌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빠진 게 아니라 얘네가 더 늘어나가지고 빠진 거겠죠. 그렇다고들 하던데 그래서 내가 우린 또 스마트폰 쓰니까 내가 이거 딱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드리면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얼마냐 대충 얼마일 거 감이 오시는 분 김 팀장님 예. 대충 얼마일 거 같아 대충 대충 좀 어렵죠 이따 어려워 이번에 코로나로 지금 뭐 저 몇 명 돌아가셨나요? 허 회장님? 알아요 혹시? 8명 우리나라 8명이야? 그럼 전 세계에서는? 모르지? 내가 내려오기 전에 바로 인터넷에 딱딱딱 쳐보니까 오늘 날짜 현황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 다시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79,591명 75,000 그 중에 사망자가 2,629명이에요. 2,629명. 우리나라 8명. 2,600 얼마? 29명. 자, 그러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통사고로 얼마나 죽었냐, 몇 분이나 돌아가셨냐? 3,781명. 1년이야. 이제까지 누적이 아니고 1년에. 근데 그것도 2017년보다 조금 줄었대. 근데 3,700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있는 코로나가 2,700명 얼만데. 응? 이 세계지도 편하듯이 대한민국이 요만하거든요. 그것도 반으로 갈라져갖고 요 새끼 손톱만 해, 요만해. 그 나라의 인구가 이제 5천만 정도 돼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
60억. 감이 잘 안 올 거야. 우리나라 사람을 전 세계 인구에서 빼면 59억 5천만이 세계인이고 우리는 5천만. 응? 아니 이 작은 나라의 적은 인구에서 교통사고를 주는 게 3,786명이다. 어. 이거 잘 생각했어야 돼요. 우리는 나무로 된, 목재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죠. 여러분들이 맨날 소식을 접하는 뉴스들은 누가 생산하는 거죠? 언론에서 생산을 하죠. 그죠? 근데 언론 뉴스를 보니까 요즘 무슨 표현이 많아요?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 격리시켜야 된다, 도시를 폐쇄시켜야 된다, 어떤 교회를 문을 닫게 해야 된다, 세종시가 뚫렸고 기업이 뚫렸고 법원도 신댄다, 야 백화점도 문 좀 닫고, 저기 공단에 있는 공장들은 가동 중단하고 막 그러고 있죠. 어? 그러면서 이 다 이게 뭐 전파율이 뭐 어쩌고 어쩌고 거부를 엄청나게 줘, 그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손을 자주 씻으라고들 그러는데 왜 씻는지 아시는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손 들어봐. 김씨, 정확히 알아요? 왜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지? 여러 사람들하고 상대는 나를 좀 만지지. 어, 그것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어. 우리 주관장님은? 자, 코로나가 지금 창궐한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우리가 하루도 안 빼고 뉴스를 접하면서 코로나 속보를 듣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건 참 놀랍잖아요. 대체 어떤 논리로 이게 전파가 되고, 그러면 손을 씻으라는 거는 마스크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한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몰라. 왜? 왜 맨날 언론에서 속보, 단독, 뭐 뚫렸다, 뭐였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잘들 모르시더라고. 내가 언론사를 욕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그런 것들을 읽기 쉽게 정리해서 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읽고 이해가 가면 잠깐, 그래 손도 씻고 뭔 손 세정액도 써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어. 그거를 사무실에 우리 관리부가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 내용을 읽고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가야 내가 스스로 또 거기에 맞게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있는 걸로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잘 정리된 정보들을 이렇게 올릴 테니까 너무 신문 뉴스 보면서 너무 걱정들 너무 하지 마시고 에? 지금 옮기는 사람들이 다 뭐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냐? 사람들 만나고 요거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본인들의 본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맡은 반자리에서 본인의 기술과 재주를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크게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뭐 여기 뭐 회사에서 어쩌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내가 대전의 운행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아 나는 뭐 신이 잡아가봐라 잡아갈 수 있나 그렇게 거만을 떨란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 아시고 조용히 우리 관리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너무 이리 딸뼈이 하지 마라. 이해 가세요? 요즘 이게 이번에 코로나가 뚫리니까 무슨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문제다, 외교부가 문제다, 문정권이 문제다, 니탄 뭐 정권 정당이 니네 당은 문제가 있다 뭐 엄청 남 탓을 하는데 우리가 잘 되면 내 잘난 탓이고 안 되면 조선 탓이라고 배우고 싶었나요? 아니 조상 농맥일 일 있어. 내가 잘 돼도 다 조상의 은덕으로 잘 됐다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낭탄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회식도 잘 안 하지만 한다고 해도 저기 저작권이 술집 안 나가요. 가보면 이 테이블에서 아 우리 팀장 욕하고 있고 이쪽에서 우리 사장 욕하고 있고 아, 그런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
그 시간에 조신하게 공부를 해도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죠? 우리가 좋은 모델 만들어야 돼요. 요건 여담인데 우리나라 사망자 원인 중에 지금 5위가 엄청나게 요즘 급부상했는데 엄청나게 사망자 원인이 아주 사망자가 쭉쭉 늘어가. 그게 뭐냐? 여기 분들 대충 감 올 거예요. 자살이래, 자살. 자살. 아니, 말이 좀 무서운데, 뭐 알 건 바르게 알고 가야죠, 그죠? 우리나라 자살률, 내가 사람 수는 얘기 안 할게요. 충격 먹을까 봐. 근데 10대에서 30대까지 자살 원인 1위가 뭐냐? 아니, 사망률 1위.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률 1위만, 딱 그 나이만 따지면 1위가 자살이에요. 아, 내 얘기가 아니라 통계청 얘기야. 40대 이상은 암이 1위, 암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이거 코로나, 이거를 또 기절할 텐데. 전 세계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수가 81만 명이에요. 이것도 잘 감이 안 올 거야.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81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머릿수냐면, 여기 청주 사는 분 안 계시지? 청주, 그럼 예를 들게요. 청주가 인구가 84만이에요. 청주 인구가 84만이야. 그 도시 인구가. 1년에 그 도시 인구가 청주 사는 데 사는 건데. 이 코로나에 비할 것 같아, 이게? 이런 바이러스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역사서에 보면 역병이 창궐했다, 주기적으로 왔다니까. 유럽에서 그 쥐떼가 말이야, 패스트. 뭐라고 하지? 패스트. 우리나라 말 있는데. 그걸로 유럽 인구가 반이 죽었죠. 옛날 말이지. 중세도 아니고 또 얼마 안 됐지. 흑사병. 그치. 그 흑사병.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알아.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게 문제가 아니라 창궐했다가 또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다가 또 창궐했다가 잠잠해지고, 그죠? 몸 아프잖아. 감기 안 걸려봤어요? 김 팀장님? 걸리면 안 납니까? 낫긴 나요. 낫기는 낫는데니까. 근데 누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기분 좋은 말을 쏟아내서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됐어. 요거 잊어버려집니까? 아니, 바이러스도 돌아가신 분보다 지금 확진 판정 받는 나간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근데 내가 이 뚫린 입으로 남한테 말로 상처를 입히잖아. 요건 평생 안 없어져. 예. 네. 우리 말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유 와인 그러지 마시고 여기 식구들끼리 좋은 말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대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그죠? 광범여씨 집에 수저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장롱이 몇 개 있는지 회장님이 잘 알아요? 광범여씨가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겠지. 회장님 모르겠지. 그럼 본인이 여기 출근하면 생활 터전이 저기서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개선할 점이 있는 걸 회장님이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겠어요? 광범현 씨가 잘 알겠어요? 거기 생활 주무대니까 더 잘 알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 주제 삼으세요.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땠네. 아, 저 새끼는 하는 품새가 아니네. 이거 다 탓하지 말고. 전혀 너무 안 돼, 사는데. 네. 그 정신적인 바이러스가 몸을 아프게 해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
좀 그렇게들 아시고 세상 뉴스에 너무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 뉴스를 너무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시대를 잘못 읽게 되는 게 돼서 내가 잘못 읽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내 생각을 주입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따르다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됐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백화점 문 닫죠. 대기업 문 닫죠. 대기업 공장 문 닫죠. 재택근무 하죠. 출근 못하게.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눈덩이처럼 불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나고 아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구조조정 해야겠다 그러면 국가가 막을 명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네. 사회는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그게 진짜이냐 믿는다? 아 나도 단순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깊이 있게 볼 줄 아는 분한테 물어서 내용을 아는 게 도움이 되면 요만큼이라도 되지. 내가 보고 내 주관으로 해석해서 큰 도움 될 거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응?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현장 나가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일선의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뭘 해야지. 내가 가서 기계를 내가 자꾸 움직여보겠다 하면 이게 바보 아니야? 무시쟁이지 이게.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렇게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요 터널을 지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 한번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시간 내서 우리 모여서 얘기 나눴으니까 좀 조금이나마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 이제 관리부가 사무실에서 준비해놓은 이제 그 손 세척제나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의 개인 건강 관리 차원을 또 뛰어넘어서 손님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아 유림은 철저히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한 게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설명을 이어 들으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맡은 바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 또 일과 보내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